이번 시간에는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의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라는 것은 밸류의 내용을 키로 바꾸고 키의 내용을 반대로 밸류로 바꾸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은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검색 로봇이 검색을 해서 문서 내의 단어들을 색인한 다음에 URL에 매핑해서 저장해 놓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키가 이 경우에는 사이트 URL이 키가 되는 것이죠. 자, 로봇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집을 해야 되는 대상이 키로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추출한 그러한 키워드 정보들을 밸류로 만들어주는 것이 로봇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 할 때에는 뒤쪽에 밸류에 있는 이 키값들이 바로 중요한 검색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은 단어를 키로 검색하기 때문에 밸류에 검색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검색이 가능하긴 하지만 효율적인 검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던 그 단어들을 키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던 단어들을 키 쪽으로 옮겨주고 반대로 해당 단어가 추출된 사이트들을 밸류로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색 키워드를 키로 해서 URL을 밸류로 하는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URL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수집할 때는 URL이 메인이었지만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키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서로 바꿔줬는데요. 자, 이게 기존 같으면 데이터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한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NoSQL 솔루션에서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URL로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와 같은 앞에 있는 형태의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 위주로 검색을 할 때는 이 방금 만든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게 한다면 어느 쪽을 검색을 하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의 테이블을 둘 다 유지하면서 어떤 종류의 검색을 했느냐에 따라서 검색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NoSQL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를 실제로 우리가 맵 리듀스를 이용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맵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맵퍼를 설계하면 자, 이 맵으로는 키와 밸류가 넘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는 URL이고 밸류는 단어들이죠. 단어의 배열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 있는 배열에서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빼내는 거죠. 단어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단어를 키로 사용하고 기존에 키였던 이 URL을 밸류로 사용하는 형태로 맵 함수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인풋이 google.com이 키였지만 거기에서 검색된 서치 엔진 빅데이터는 밸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맵 함수 인버티드 매퍼를 지나고 나면 검색어였던 서치와 엔진과 빅데이터가 키로 바뀌고 그 다음에 URL인 www.google.com은 value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서치라는 단어, 엔진이라는 단어,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단어를 키로 사용하는 중간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러한 중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리듀서. 자, 리듀서는 넘어온 배열들의 값들을 꺼내가지고 하나의 배열로 통합을 해주는 컴바인 리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values로 이제 앞서 매퍼에서 각각 던진 그러한 단어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내부에 갖고 있는 array에다가 다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array로 만들어서 최종 그 array의 값을 최종 키의 value로 넣어서 return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ove이라는 키의 value로 actor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actor 1, actor 2, actor 3.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actor만 추출을 해서 actor만 들어있는 배열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combine reducer가 수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맵과 reduce를 수행하고 나면 처음에는 value였던 그 값들이 키로 넘어오고 처음에는 키였던 값들이 value의 배열에 들어오게 되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 수행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엄청나게 많은 그 로봇이 수집한 정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달 동안 수집한 것들이 엄청나게 키 밸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키는 URL이겠죠. 밸류는 그 URL에서 검색을 해서 추출해낸 단어들일 텐데 자, 엄청난 양의 인풋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인풋 데이터들을 일정한 크기로 슬라이스를 해서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면 그 나눠진 슬라이스된 인풋을 각각의 노드에서 맵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맵 함수는 입력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value로 돼 있던 것을 key로 바꾸고 키로 돼 있던 것을 밸류로 바꾸면서 엄청난 양의 중간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중간 결과들은 서플링이나 컴바이닝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듀스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키 단위로 정렬이 돼서 들어갈 것이고요. 리듀스에서는 해당 키의 밸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를 맵 리듀스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맵 리듀스용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ctors라는 컬렉션을 만들고 거기에 actor 중심의 도큐먼트, 즉 액터 리차드 기어라는 액터가 출연한 영화를 무비스라는 배열에다가 각각 프리티 우먼, 런어웨이 브라이드, 그 다음에 시카고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액터를 검색 키, 키로 지정을 하게 되면 리차드 기어로 검색을 했을 때 신속하게 리차드 기어가 출연한 영화의 리스트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런어웨이 브라이드를 기준으로 즉 영화를 중심으로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찾아라 라고 하면 그때에는 이 모든 도큐먼트에 그 런어웨이 브라이드를 포함하고 있는 배우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배우 중심의 도큐먼트를 영화 중심의 도큐먼트로
inverted search index를 수행하는 그러한 맵 리듀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actors라는 컬렉션에다가 줄리아 로버츠라는 액터에 출연한 영화를 각각 프리티 우먼, 런어웨이 브라이드, 에린 브로커비치라는 형식으로 두 개의 도큐먼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맵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주는데요. 맵 equal function. 자, 이것은 function이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사용된 도큐먼트 안에 있는 movies라는 배열, 배열의 개수만큼 포문을 돕니다. 배열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자, movies가 현재는 value입니다. 그 다음에 키는 actor죠. 자, movies에서 하나씩 추출을 한 다음에 키로 각각의 영화를 키로 사용하게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value로는 actor를 이제 actors라는 배열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리차드 기어가 출연했던 세 개의 영화에 맞춰서 세 개의 도큐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영화에 대한 도큐먼트, 두 번째 영화에 대한 도큐먼트, 세 번째 영화에 대한 도큐먼트가 만들어지고 그때 사용되는 키는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밸류는 액터스의 배열에 들어있는 리차드 기어라는 이름 하나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와 밸류를 만든 것을 에밋을 함으로써 이제 리듀스에서 전달받아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듀스 함수에서는 키와 밸류스를 받는데 이때 키는 영화 이름이기 때문에 영화 이름을 중심으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리듀스에서는 자체적으로 액터 리스트라는 도큐먼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액터스라는 배열을 만든 다음에 밸류스의 개수만큼을 포문을 돌면서 이 액터 리스트에 액터스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각각의 단일 배열에 들어있는 액터 이름을 계속 누적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돼서 포문을 다 돌고 나면 저 액터 리스트의 액터스라는 키의 밸류에는 배열에는 모든 영화 배우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리턴을 해주죠. 이제 해당 액터스의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액터스의 배열 자체를 최종으로 넘겨주면 해당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배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듀스 함수까지 구현하고요. 자, 액터스라는 컬렉션에다가 두 개의 도큐먼트를 집어넣고 맵 함수 정의하고 리듀스 함수 정의했고 이제 액터스라는 컬렉션 상에서 db.actors.mapReduce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MapReduce를 수행한 결과를 저장하는 pivot이라는 컬렉션을 지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과는 피봇에 들어가게 되는데 액터스에는 영화 배우 중심의 데이터가 피봇에는 영화 중심의 데이터가 각각 들어있을 것이고 만약에 사용자가 그 영화 배우 중심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액터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만약에 영화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피봇에서 검색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맵리듀스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db.pivot.find라는 명령을 수행해주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inverted search index를 맵리듀스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actors라는 컬렉션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합니다. 자, 이때 액터는 리차드 기어이고요. 다음에 이 리차드 기어가 출연한 영화의 배열, 자, 프리티 우먼이고요. 다음에 런 어웨이 브라이드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카고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영화인 중심, 즉 배우 중심의 도큐멘터리를 우리가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DB 액터스, 이번에도 도큐멘터리 하나 인서트 해주는데, 이번에 액터는 줄리아 로버츠죠. 줄리아 로버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배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출연한 영화, 자, 무비스의 프리티 우먼, 다음에 런 어웨이 브라이드,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르죠. 에린 브로코 비치.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영화를 이제 도큐멘트 하나에 다 넣어줬고요. 자, 이것이 이제 맵 리듀스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소스가 되는 도큐먼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맵 함수. 자, 맵은 function 포문을 돕니다. 자, bar in i in this의 movies. 즉, movies에 들어있는 배열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이제 새로운 키와 밸류를 생성해내는데, 이때 키는 뒤쪽에 있던 무비가 이제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꾸려고, 자, this의 movies에서 i번째 있는 값을 꺼내서 키로 써라 라는 것이고요. 자, 밸류로는 이번에는 액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actors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 현재 액터라는 이름을 이제 배열 안에 하나 넣어주는 거죠. 이 배열에는 현재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키로 영화로 바꿔주고 밸류로 배우로 바꿔준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리듀스에서 처리하도록 키와 밸류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 함수를 완성했고요. 자, 이제 맵 함수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듀스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듀스 펑션. 리듀스는 키와 밸류스를 매개 변수로 봤고요. 자, 내부에 액터 리스트라는 객체를 하나 가지고, 여기에는 액터스라는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배열. 역시 포문을 돌면서 밸류스 로 넘어온 밸류스의 개수만큼 in values 포문을 돌고요. actor list에 actors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합쳐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values로 넘어온 values i번째로 넘어온, 자, actors라는 배열에 있는 값을 꺼내서 합쳐라. actor list의 actors와, 자, 이렇게 합쳐서 포문을 돌면 이제 actor list의 actors에는 이 출연 배우의 리스트가 배열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actor list를 return을 해주면 reduce 수행도 끝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map 함수와 reduce 함수,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까지 준비가 다 됐으면, 자, 데이터가 들어있는 actors라는 컬렉션에서 맵 리듀스를 수행해야 됩니다. db.actors, 그 다음에 여기서 맵 리듀스를 수행해라. 이때 사용하는 맵 함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리듀스 함수는 이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맵 리듀스를 수행하고 난 결과는 pivot이라는 이름의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라. 자, actors라는 이 이름의 컬렉션 안에 있는 도큐먼트 두 개를 꺼내서 맵 리듀스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pivot이라는 컬렉션에 저장을 해라. 이것이 이제 지금 맵 리듀스를 수행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맵 리듀스를 수행하면, 자,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를 수행하는데 8ms가 소요됐고, 인풋은 두 개의 도큐먼트 emit을 하면서, 즉 맵 함수가 만들어낸 중간 결과물 도큐먼트는 6개, 그 다음에 역시 리듀스의
들어가서 실제로 수행된 거는 두 개의 도큐먼트. 수행돼서 결과가 만들어진 건두 개의 도큐먼트고요. 최종적으로 네 개의 도큐먼트가 만들어졌다. 즉, 피봇 컬렉션에는 이제 결과로 네 개의 도큐먼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db.pivot.find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영화 배우 중심으로 액터가 키로 쓰여서 액터 리차드 기어, 그 다음에 무비스 프리티 우먼 런어웨이 브라이드 시카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영화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무비 시카고에 출연한 배우는 리차드 기어, 무비 에린 브로코비치에 출연한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 프리티 우먼에 출연한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 그다음에 런어웨이 브라이드에 출연한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 이런 식으로 자, 키와 밸류가 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 리듀스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버티드 서치 인덱스란 밸류의 내용을 키로 바꾸고 키의 내용을 반대로 밸류로 바꿔주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인덱스드 서치 인덱스를 맵 리듀스로 구현하는 방법은 먼저 맵 리듀스용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각각 정의한 다음에 맵 리듀스용 데이터가 들어있는 컬렉션 상에서 맵 리듀스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실행 결과를 우리가 find 명령을 수행해서 확인해 주면 되었습니다.